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오랜만에 큐베이스 팁을 간단한 거한 가지 좀 질문이 있어서 어 제가 답변을 드릴 겸해서 컨텐츠로 어,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VST 인스트루먼트로 이제 가상악기들을 처리를 할때 멀티 채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전부 다다어 인스트루먼트로 불러와서 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음뭐 거의 차이가 없다. 어 거의 상관이 없다. 어 자기가 이제 작업하는데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일단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멀티채널로 어, 불러오는 게 조금 더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콘탁이라든지 이런 가상악기의 본체 프로그램들이 메모리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CPU 점유율이라는 거 있죠. 네. 그게 어느 정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밑에 보면 퍼포먼스 툴바가 있는데 어, 여기에서 퍼포먼스를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컴퓨터 PC들이 성능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PC들이 어, 최소 뭐 i5나 어, i7 이상의 그런 퍼포먼스를 가진 그 PC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메모리도 어, 컴퓨터 음악을 보통 하면은 16기가 이상 램을 대부분 장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시, 최근에는 사실 32기가 정도가 어, 적당하다. 어, 가상악기들을 좀 마음껏 그래도 어, 불러올려면 32기가 이상을 불러와야 된다라고들 지금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학생들 컴퓨터를 이렇게 어 맞춰줄 때도 견적을 낼 때도 그걸 기준으로 32기가 정도를 기준으로 보통 이제 작업을 하곤 하는데 어 기재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방식대로 VST 인스트루먼트해서 렉 인스트루먼트 있죠, 그죠? 네. 렉 인스트루먼트에다가 컨탁을 이렇게 가져와 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악기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하겠죠. 자, 저는 일단 피아노 부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뭐, 어, 뭐 기타도 하나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콘탁 프로그램을 하나를 불러온 다음에 샘플 음원을 여러 개를 불러올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베이스도 j베이스 불러옵니다 이렇게 네, j베이스 불러왔고요그 다음에 세트 드럼도 스튜디오 드럼 어 불러와 볼게요 세션 킷으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오면 불러오는 차례대로 채널이 부여가 되죠. 미디 채널이 1번 채널, 그 다음에 2번 채널, 3번 채널, 4번 채널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악기들을 불러왔을 때는 미디 채널을 여기서 트랙을 큐베이스에서는 추가를 해서. 이름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자 4개의 악기를 써야 되니까 4개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트랙을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 여기에서 악기를 컨탁으로 바꿔주고 채널을 1번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컨탁 2번 컨탁 3번 컨탁 4번, 이렇게 시험을 해두면,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2번 채널, 네, 기타, 그 다음에 3번 드럼.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악기를 한 콘탁에서 불러와서 사용할 때, 의이 점은 우리가 이 악기들을 한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볼수 있다는 라 장점이 이제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해야지만 퍼포먼스 관리를 할수 있었어요. 네. CPU 점유율이 이 프로그램을 하나씩 불러올 때마다 확확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콘탁이 차지하는 퍼포먼스 비율이 엄청 작아졌어요. 메모리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막 불러와도 사실은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라는 거죠. 악기마다 하나씩 불러와도. 지금 보면은 거의 뭐한 요정도? 네, 퍼포먼스 차지하고 있고요 잠깐 살펴보면 어네 여기 작업관리자에서 확인을 해 봐도 네, 메모리 지금 요정도 차지하고 CPU 요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다에요 네. 실험을 해 보면은 쭉쭉 실험을 해 보면 알수 있지만 어 콘탁을 개수를 막 무한대로 이렇게 막 불러와도 이 CPU 점유율이나 램 용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램 용량이 막 이렇게 차는 것은 이 샘플 음원을 불러올 때 에, 저게 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한 인터페이스 안에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 또 작업할 때 편리함. 콘탁을 딱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서 컨탁을 이렇게 불러오기만 하면 바로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 조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막 개별적으로 늘 따로 불러오는 것보다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작업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컨탁의 사용법을 조금 더 익히면 컨탁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웃풋이라고 있죠. 그죠. 네, 여기 믹서가 이렇게 따로 또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채널들을 추가시키고 어, 또 어, 여러 가지 옥스 채널들을 만들어서 소리를 돌리고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괜찮아요. 아무래도 작업하기가 요게 편리합니다. 그러면은 오디오에 대한 작업을 악기마다 뭔가 큐베이스에서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어이 지금 모여 있는 이네 개의 악기에 동일한 이펙트를 주게 됩니다. 자, 한번 보면 어 이 콘탁이라는 악기를 불러오고 나면은 여기에 vst 인스트루먼트에 이렇게 악기가 하나 추가된 걸볼수 있죠. 콘탁이라고, 그죠? 네. 이렇게 트랙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에 오디오 트랙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 오디오 트랙을 통해서 어, 전체 메인 믹스로 소리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륨 조정, 전체의 이 콘탑 자체의 볼륨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볼륨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죠. 그렇죠? 근데 드럼 소리도 마찬가지. 네, 볼륨 조절이 되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네 개는 한 오디오 트랙으로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여러분들이 어, 때에 따라서는 어, 이렇게 작업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작업하기도 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오디오 트랙, 이 오디오 트랙, KTST1 이라고 돼있죠. 그죠? 어, 그거는 여기 아까 우리 밑에서 보셨듯이 여기 아웃풋에 보면은, 네, ST1 이라는, 네, 오디오 출력 단자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여기서 나오는 오디오 단자예요. 그래서 여기 오디오 트랙이 이렇게 KTST1, 음, 여기서 추가를 해서 여러 개를 더 만들면은, 네, 여기서 더만들어지 집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스테레오 아웃으로 초, 소리가 나가고 있고, 이 인서트에다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오디오를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나서 어, 말씀을 드릴 건데, 인서트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특별한 그런 이펙트를 추가시킬 수 있어요. 예,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펙트가 있죠. 이퀄라이저도 있고, 예. 어, 뭐, 어, 리볼브를 갖다가 좀 주고 싶다. 그러면은 큐베이스에 내장되어 있는 리벌브를 하나 추가를 이렇게 시켜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추가가 됐죠. 네,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좀 라이브틱하게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건 이 콘탁이라는 이 프로그램 전체에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디오 채널 전체에 이 리볼브가 먹혀져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하든, 베이스를 하든, 드럼을 하든, 다 같은. 리볼브가 지금 적용된 걸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생각을 해보면 어, 알수 있을 거예요. 아, 같은 공간을 주고 싶을 때나, 아니면 같은 이펙트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악기들한테 공통으로 뭔가 작업을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콘탁한 프로그램 안에다가 음색을 이렇게 모아두고. 하면 되겠죠. 같은 공간에 적용될 악기들만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자또 하나 비교를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콘탁을 어, 어떤 경우에는 약간 대중적인 그런 곡 대중음악이나 좀 그런 곡을 작업을 할 때는 콘탁을 악기별로 전부 다 불러와요. 다 불러오고, 오디오 트랙을 전부 따로 다두개 만들죠. 이렇게 네. 자, 한번 보시면,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애드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이용을 해서 콘탁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콘탁을 불러오면, 이 트랙은, 이 트랙은, 미디 트랙임과 동시에 오디오 트랙이 돼요. 여기 보면 오디오 인서트, 오디오 샌드, 다 있죠. 그죠. 이, 이 미디 트랙들은 이런 식으로 미디 인서트, 뭐 미디 모디파이어, 샌드, 페이더 이렇게 있는데, 요 방금 만든 트랙은 오디오 인서트, 오디오 샌드, 오디오 페이더, 이퀄라이저, 오디오 트랙처럼 인터페이스가 나오죠. 그죠. 여기 인스펙터 메뉴에. 근데 미디 채널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디 채널은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채널을 지정을 해도 사실 뭐큰 의미는 없죠 네. 여기에다가 각각 하나씩 악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중적인 곡 작업할 때는 왜요 오디오 트랙 한 개를 하나의 오디오 트랙 이이 이, 이, 미디 트랙 한 개를 하나의 오디오 트랙처럼 각 악기를 전부 다다 다 이렇게 오디오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좀 전에처럼 뭐, 이펙, 이펙트라든지, 이퀄라이저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각각 악기에다가 하나씩 전부 다 작업을 해주고 싶을 때, 는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룹으로 묶어서 오케스트라 작업 같은 경우에는 목관악기군 따로 콘탁 하나에다가 딱 그다음에 스트링 계열 전체 이렇게 콘탁 하나에 또 콘탁 하나를 불러서 금관악기 요런 식으로 저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은 각 이제 질감에 따라서 이렇게 어 조금 공간을 부여하기도 하고 예, 이펙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어, 최근에 와서는, 어, 멀티로 작업을 하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전부 다, 어, 작업을 하든, 뭐, 퍼포먼스에는 큰 상관이 없다. 네. 큐베이스가 옛날에는 그렇게 컨탁을 많이 불러올리면, 막 되게 막, 어, 어려워하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건 보질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큰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는 작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뭉치거나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티 채널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든지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